대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게임은 이번에 네이버 베타존에 올라온 삼국전투기라는 게임인데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개 영상이니까 먼저 한번 옵션창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창에서는 효과음 껐다 킬 수 있고, 배경음 껐다 킬 수 있고, 카톡 알림 껐다 킬 수 있고, 푸시 알림을 껐다 킬 수 있고요. 그 다음 공지사항, 공식 카페, 쿠폰 운영 정책, 도움말, 문의하기, 로그아웃, 탈퇴하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톡 게임이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좀 그 다음에 일단 먼저 게임 플레이로는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이거 인터페이스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게 군단입니다. 총 3개까지 될 수 있는데 북양전투 10 10번에 완료하라고 나와 있고 뭐 북양전투 아마 20인가 이게 통투가 잘린 건지 아니면 양전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번째 스테이지를 완료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건 이 조건을 완료하면 열리게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군단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군단 이름, 군단 이름, 그리고 군단의 레벨, 그리고 군단의 행동력, 군단의 행동력, 그리고 군단 기, 군단을 대표하는 사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대결이나 보스를 상대를 할 때 쓰이는, 도전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뽑기나 아니면 유저 간의 거래, 맞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레이드 등에 사용되는, 금화이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캐시인, 캐시인 다이, 맞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냥 보석이라고 할게요.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요. 보석 이런 식으로 있고, 캐시인 보석이. 지금 베타 상태라서 아직 충전을 할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우정 포인트겠죠? 아마 우정 포인트를 얼마를 모으면 또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군단 관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 변경, 장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군단기, 장비, 스킬 변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고 들어갈게요. 장수 관리 같은 경우는 장수 능력치, 그리고 장수를 판매하고 보패를 변경할, 그 장수한테 장착시킬 수 있는 보패를 변경할 수 있고, 군단 편성을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군단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장착하기를 누르면 전진 배치랑 후방 배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트레이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트레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트레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트레이드를 또 따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 근데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잠깐만. 성사율이 30% 밖에 안 되죠. 일단 별 두 개짜리 하나 얻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쓸모없는 1성이나 2성짜리를 통해서 저렇게 등급이 높은 애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성 나왔으니까 군단 편성 좀 변경할게요. 아, 그리고 보패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먼저 장착을 한번 해주고, 아, 그 전에 이거 능력치 한번 볼게요. 얘가 36-21에, 맷집이 18이죠. 무력이 높고 활력이랑 맷집이 안 좋으니까 아마 후방에 좀 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쪽에 있는 애들이. 뒤쪽이 후방이네요. 저도 이 게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잘 모릅니다. 자, 편성 해체, 그 다음에 장착하기 눌러서 이쪽에 다시 넣어주고요. 그 다음 보패 같은 경우는, 군단 편성 일단 먼저 적용을 해주고, 장소 관리로 들어가서 한번 관리를 해줄게요. 보패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패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능력치를 늘려주는 보패를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관계 장소 보기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관계 장소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군단을 편성 이렇게 그 되는 애들이 들어와서 군단을 편성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보너스 능력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친구는 친구인데 지금 친구가 없네요. 친구 맺기 친구 요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꽤 많이 있네요. 일단 두세 분 정도만 맺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맺게 되면 우정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우정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우정 뽑기라는 걸 통해서 아이템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안 해봤어요. 자,
네, 상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뽑기 소모품 스페셜 보석 금화가 있는데 뽑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뽑기입니다. 네, 이렇게 등용권, 그다음 일반 등용권, 고급 등용권을 이렇게 뽑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소모품 같은 경우는 네, 그 보스전이나 아니면 대전에 참가하는 도전장, 그리고 군단을 네, 에피소드에 참가할 때 쓰이는 네, 행동력 이런 걸 보석으로 살 수 있고, 네, 스페셜 같은 경우는 군단명 변경권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네요. 네, 보석은 상품을 준비 중이고 금화 같은 경우도 네, 금화도 이렇게 보석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한정 상품이라고 이렇게 보석은 네, 이런 시스템도 있네요. 자. 네, 돌아가주고 이제 임무 대전 에피소드 이렇게 그 전에 옆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보관함, 그리고 이거는 네, 군단을 행동력을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네, 보스전의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먼저 예, 그냥 에피소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대표적인 네, 콘텐츠니까 에피소드 한번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양 전투에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아, 일단 먼저 이렇게 네, 각각을 전투 형식으로 해서 스테이지들이 각각 다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네, 아, 챕터라고 할게요. 네, 챕터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지들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최초 보상이랑 그다음 획득 가능이 있는데, 최초 보상은 한번 클리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획득 가능 아이템은 네, 반복적으로 클리어를 했을 때 일정 확률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다음 챕터 완료 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석이 있는데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갈 때 방금 전에 아래쪽에 보셨듯이 네, 저렇게 행동력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들어오면 네, 아래쪽에 있는 이게 군단 스킬이고, 이 군단 스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게임이 좀 네,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네, 대체로 좀 스킬을 자동으로 쓰는 거는 네, 유저가 수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자동으로 켜놓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2배속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위쪽에 있는 이 별이 군단 스킬을 쓰는 데 사용되는 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차게 되고 일정 시간마다 또 사용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전투는 100% 자동입니다. 네, 이렇게 네, 스킬을 꺼놓으면 네, 스킬은 제가 쓸 수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스킬을 꺼놓으면 스킬은 제가 쓸 수 있지만 네, 애들 기본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네, 이석 하나 추가되니까 네, 좀 되게 할만해졌네요. 자, 들어와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점사를 하는데, 아 잠깐만, 점사를 왜 했지? 네. 네, 점사를 할 필요가 없었네. 어차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네. 이러면 그냥 공격력만 한번 늘려줄게요. 네. 아, 그 다음 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얻은 금화,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쪽에 피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이 기본 몹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네, 캐릭터 위쪽에만 피가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 전투명, 그 다음에 몇 웨이브까지 있는지, 네, 전투가 몇 개가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투가 끝나고 나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 자, 지금 최초 보상으로 해서 2성짜리 장수를 얻었으니까 네, 장다를 하나 얻었네요. 자, 강동을 호랑이 군단기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거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군단기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 2성 하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네, 바꿔줄게요. 자, 장다리 19, 17, 17이네요. 네. 19, 17, 17. 네, 이거 애매하긴 한데, 네, 그냥 아무에나 한번 네, 골라서 바꿔줄게요. 네. 특수능력에는 있는 애는 좀 바꾸기 그렇고, 네, 그냥. 네, 얘랑 한번 바꿔줍시다. 자. 아, 그리고 네, 이렇게 능력치 변화 이런 식으로 또 네,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얘랑 바꾸면 네, 다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바꿔줍시다. 자, 적용해주고. 네, 다시 들어가고,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렇게 뭘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번 임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임무. 초급 주막으로 들어왔네요. 네, 목재 생산 뭐, 네, 근데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네, 저도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임무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네, 10분짜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가축 공급, 네, 군단 선택한 다음에, 네, 이거 아마, 네, 일정 시간 동안 군단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네요. 임무 수행하는데, 아, 잠깐만, 525원? 네, 뒤로 가서, 잠깐, 좀 비싼 건 어때, 비싼 거.
아, 네, 금화가 더 필요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몇 시간 일정 시간 동안 내 네, 군단을 사용을 못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군단을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임무 성공률은 66%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네, 다 지금 임무는 못할 것 같고 네, 이거 또 관가랑 병영이 있는데 네, 지금 전 임무는 못할 것 같고 네, 그냥 네, 바로 한번 대전으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네. 싱글 대전, 1대1 대전, 듀얼 대전이라고 해서 2대2 대전, 그리고 트리플 대전이라고 해서 3대3 대전 외에도 업데이트 예정, 네, 아직 나오진 않은 무한 대전과 서바이벌이 있는데, 네, 전 그냥 싱글 대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대전도 원래 해줘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또안 해가지고. 자. 네, 일단 1대1 대전 모드에 참가를 하면 이번 시즌 종료까지 다른 대전 모드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일단 그냥 바로 참가할게요. 네. 자, 대전 시작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스킬은 자동으로 쓰지 말고 네, 이거 다른 유저들이랑 대전을 하는 게 맞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네, 지금 네, 원래는 좀 처음에 썼어야 되는 말이긴 한데, 네, 이게 지금 하는 얘기인 네, 원래는 좀 처음에 썼어야 되는 얘기긴 한데, 이거 보시면 아마 이 캐릭터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수요일튼에 있는 그거, 네, 이거 네, 수요일이었나? 네, 아무튼 언제 올라오는 그 네이버 웹툰 중에 네, 삼국전투기가 맞았나요? 네. 네, 제가 그거 예전에 좀 약간 봤었는데 요즘은 안 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 웹툰에 있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네, 자, 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자, 네, 그냥 한번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거 아니, 결과창을 내 생각 없이 닫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한판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네 저렇게 자동 스킬을 쓰는 것 같네요. 네, 자연바라. 네, 자연바라가 그 지속됨이긴 한데 네 크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쓰는 편입니다, 저는. 아, 그리고 군단 스킬 같은 경우는 뽑기를 통해서 얻습니다. 네. 그냥 금화를 소모해서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자, 전투 승리했고. 아, 그리고 제한 시간도 있네요. 네, 10분. 네, 이렇게 전투를 승리하게 되면, 네, 메달이란 걸 획득을 하게 되고, 총 보유 메달이 나오고, 네, 대전 군단, 네, 대전 상대 군단 정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확인 눌러서, 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그다음 랭킹 보상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또 메달, 얻어놓은 메달에 따라 랭킹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네, 이거 한번 참가를 하니까 듀얼 대전에 다시 참가를 할수 없게 돼 있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유저를 나누는 게, 예, 괜찮은 건지 또 모르겠는데, 자, 네. 뭐, 일단, 예, 운영자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네, 전 그냥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우정 포인트 5개 받았습니다. 네. 네, 대전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바로 한 번, 네, 그럼 이제 보스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게 보스전도 제가 또 처음 하는 거긴 한데, 예. 자, 상조은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어? 뭐야 이게? 야, 잠깐만. 네, 혼령석이라는 게 있어야지 보스를 소환을 할수 있고 이렇게 네, 소환을 할수 있고 네, 소환을 해서 이렇게 도전권을 사용하면 보스를 잡으러 갈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애들이 약하니까 네, 그냥 골로 가네요. 네. 네, 이거 아마 친구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게 돼 있는 거겠죠, 당연히. 네. 야, 11인데 피가 8만이야. 와하. 네, 그래서 최대 공원 마무리 소환자 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스전 준비에서는 네, 이렇게 군단 선택해서 이렇게 할수 있네요. 네, 근데 보스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초보들은 좀 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네, 아, 그리고, 아, 그냥 스킬 한번 변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아예 없어서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네, 스킬 변경 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화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킬을 이렇게 뭐볼수 있게 됩니다. 자. 크리율 공격력, 그 다음에 화계라고 해서 4% 데미지 화상됨.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스킬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킬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네, 뭐 스킬에 대한 뭐 정보를 이렇게 눌러보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되면 얼마를 소모하는지 이런 것도 아래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를 네, 몇판 정도만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영상 마치면 될것 같네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 그 다음에 방금 보셨으면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오, 네, 전체 데미지.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방금 그리고 네, 그 임무에 들어가기 전에 적들의 정보도 다 볼 수 있게 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세부 정보까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관심을 안 가져서. 자, 두 번째 전투 왔고요. 네. 네, 화계 써 주고 네, 이밀아군 공격력 증가. 네, 아군 한 명 크리티크 네, 크리오 상승. 네, 쟤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예. 네, 잡았네요. 예, 이게, 네, 일성짜리들만 쫙 있었을 땐 좀 힘들었는데, 네, 이성 있으니까 좀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네요. 자, 레벨업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획득금화, 이런 식으로 다 획득을 했습니다. 네, 레벨업 하면 당연히 행동력은 꽉 차게 됩니다. 네. 그 군단의 행동력은 꽉 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애들이, 네, 무슨 애들이 나온지가 다 나오고 있죠. 자. 네, 이번엔 그냥 자동 스킬 키고 갈게요. 네. 자, 불화산 떨고 주고, 네. 네, 공격력 증가된 다음에. 네, 이게 아마, 네, 자동 스킬에다가, 그 다음 배속까지 있는 걸로 봐서, 네, 아마, 그냥 자동으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예, 예. 그냥 다른 거 하면서도 자동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는데, 네, 만들어 놓은 게임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게임에서 또, 네, 전투 끝나면 진동오고 이런 옵션도 있는 게, 이런 옵션 있는 게임이 있어서, 예, 그런 것도 한번 추가가 되면 좋긴 하겠네요, 네. 아, 그냥 불화살 쓰지. 네, 애들 많을 때 쓰는 게 좋은데. 아, 그리고, 아, 맞다. 아, 근데 이거. 아, 네, 이거 그냥, 네, 지나가는, 네, 그냥 하면서 하는 얘기로 그냥 들어주세요, 네. 이게 또 장수들마다 패시브 능력이 있어서, 네, 특성이었나? 네, 기억은 안 나는데, 패시브 능력이 있어서, 네, 그 능력이 가끔가다 발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있는 애랑 없는 애가 다 따로 있어요, 네. 네, 잡고, 얘까지 잡아주고, 네, 다음 전투로 넘어가네요, 네. 아, 그냥 스킬은 풉시다. 네, 제가 너무 할 게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막 씁니다. 네. 그래서 어지간해서, 네, 본인, 그 유저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게 좋네. 유저가 직접, 네, 전투를 보면서, 네, 스킬을 맞춰주는 게 좋은 편입니다. 네. 응? 뭐야, 혼자야? 네. 네, 이거 버프 다 걸고 들어갈게요. 네, 아, 이거 혼자 나와, 얘가. 네, 그 다음 화상이, 예, 되게, 체력 높은 애들한테 되게 좋네요. 이게, 예, 체력을 퍼센테이지로 데미지를 주는 거라서, 네. 자, 잡아주고, 네, 전투 승리했네요. 자, 장달을, 예, 이분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네, 비슷한 분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예, 계속 얻고 있네요. 네, 이거 보스 스테이지까지만 한번 가고 나서,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군단에 더 강한 장수가 배치가 되면 또, 네, 영향을, 그 장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장수들도 더 강해진다고 하네요. 여긴 3명이니까 그냥 공격력 강화 한번 써주고, 네. 자, 화계, 네, 불진, 네, 불 한번 싹 질러주고, 네. 자, 얘들 한번 다 잡아줍시다, 네. 네, 이거 아래, 방금 전에 보셨으면 아실 건데, 네, 아래쪽에 유비, 뭐, 공격 시 10% 확률, 스턴 발동 이런 게 있죠. 네, 이게 장수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장수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계 한번 더 떨궈주고, 네. 네, 상대방도 스킬 한번 썼네요, 네. 자, 있는 애들 한번 다 잡아줄게요. 자, 네, 각성 한번 더. 아, 이거 한번 더 쓸걸. 아, 이거 스포가, 네, 이거 좀 많이 빨리 쌓이기 때문에, 네, 되게, 예, 스포가 엄청 빨리 쌓여서, 네, 이거, 네, 쿨 때문에 스킬을 못 쓰는 일은 좀 있어도, 네, 아닌 경우는 거의, 네, 쿨 때문에 스킬을 못 쓰는 경우는 있어도, 네, 그냥 저거 적에 모자라서 스킬을 못 쓰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스가 나왔네요. 네, 화계 질러주고, 네, 53씩 따네요. 와,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이거. 뭐, 약하야, 뭐야, 예. 아, 근데 지금은 또 딸리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네, 이거 아마 약화가 들어간 것 같죠? 네, 아군의 생명력 4퍼인데, 내가 피가 5000이라서, 예. 네, 4퍼가 200이야. 예. 오, 유비 공격 시 2레벨 스턴 발동. 네, 잘 들어갔네요. 아, 이거 스킬은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이게 모자라서 못 썼을 경우는 이게 다 돼서 쓸수 있고, 네,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아, 또 회복을 하지 마. 왜 자꾸 회복을 해? 자, 화기 한번더 써줄게요. 네. 자, 잡았습니다. 네. 네, 장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잠깐만. 자, 장환성 챕터 전투를 모두 완료하여 보석 두 개를 획득을 했네요. 네. 자, 네, 지금, 예, 할건다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예, 영상 마치면 될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장달이 몇 명이야, 이게. 예. 아, 유비 쪽 장달이랑 송곳 쪽 장달이 또 따로 구분이 돼 있네요, 이게. 예. 아, 그 다음에, 아, 사용 중이구나. 아, 깜짝아, 네. 2성짜리인데 냅뒀나 했네요. 자, 예. 네, 그러면 이제, 네, 대충 영상 마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게임이 되게 좀, 네, 게임이 그래도, 예, 있을 건 일단 다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네, 좀 약간 개성 있는 캐릭터들, 네, 아기자기 개성 있는 캐릭터들 또 보는 맛도 있고, 네, 되게 좀, 예, 할 만한 게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원작 그, 예, 만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네, 대충 들어가서, 네, 자동 전투 눌러놓고, 네, 기다리다 보면 끝나는 게임이니까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는 다 마실게요.